이번에 음악도 분위기도 아주 확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차분하고 감성적인 발라드. 네. 아, 근데 너무나 잘 어울려요. 야, 정말요? 네. 네. 제가 그 작년 말이었나요? K-POP 콘서트를 했을 때 레드벨벳의 무대를 처음 봤었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근데 제가 아 제가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랑 제가 MC를 같이 그쵸 저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네,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엄마 누구였지 이게 아 기억나요. 네, 헤드벨벳 터널 아니었나요? 아, 머리띠 주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기억나요. 근데 어찌나 무대를 장악하던지 이 소녀들이. 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어색함 이런 게 전혀 없던데요. 아 아니요. 그래도 아직 많이 연습했죠. 네, 네. 여유로워지려고 많이 연습했던 네. 것 같아요. 아니 막 팬분들의 호응도 불러 일으키고 그러던데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 큰 무대에 설 때. 일단 팬분들이 되게 많은 호응을 해주시니까 그 힘을 저희가 얻어서 되게 신나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아, 떨지 않고 오히려 더 막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서. 네. 그럼 그 진짜 많은 팬들이 호응해줄 때 좀 기억에 남는 팬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 무대에 올라가면 솔직히 인이어로 송출되는 건 이제 함성 소리는 되게 비슷해요. 와우! 근데 그게 있어야 힘이 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 있어요. 그 응원법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노래를 하면은 뭐 텀 레드벨벳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거 맞아요. 언니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야 되게 엄마 미소를 짓고요. 완전 굉장히 좋아해요. 따로 연습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딱딱 맞으니까 같이 연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보니까 팬분들끼리 이렇게 뭐 종이로 가사지도 있고 모여서 맞아요. 연습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응원법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그 타이틀곡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7월 7일. 아이린 양 네. 7월 7일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7월 7일은요 이제 사랑을 하지만 네.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사가 네.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저 이렇게 제가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걸 부출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 해주세요. 지금 자꾸 마음에서 저는 지금 벨소리도 7월 7일 7일이거든요. 네, 차 안에서 운전할 때도 레드벨벳 7월 7일 듣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나 이럴 때나 처음인가요? 아 저는 진짜 좋은 사랑이 나왔다. 와 너무 잘 어울리던데요? 진짜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되게 순수한 느낌. 맞아요. 사탕 좋아하셨어요? 네, 사탕 좋아했다고. 저도요. 그러네. 그 느낌 있어요. Take it slow라. 사탕 처음일까요? 아시겠죠. 혼자신경 하시네. 저희 노래 이제 앞으로 그런 노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에이,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